이게 바로 착한 식당에서 만든 햄버거입니다. 햄버거가 되게 예쁘네요. 빵들도 유기농 밀가루하고 통밀로 만든 빵입니다. 되게 건강해 보입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한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와, 오.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? 양상추 씹히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.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어우러진 느낌. 특히 두툼한 패티의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피클에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. 인스턴트 식품의 대명사인 햄버거도 얼마든지 건강한 먹거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오늘의 착한 주인공. 정직하고 건강한 햄버거가 대한민국에 더욱 많아지도록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